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1986년 채집 기록 후 자취를 감췄던 희귀 곤충 초록하늘소를 29년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록하늘소는 연구 자료가 부족해 멸종 위기 등급을 지정하기조차 어려운 희귀 곤충으로 애벌레 때는 주로 단풍나무 속에서 살다가 성충이 되면 참나무류의 수액을 먹고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초록 하늘소를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